심형래 감독의 영화 라스트 갓파더가 만우절인 4월 1일 뉴욕에서 개봉합니다. 한국 투자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는 북미 배급사인 로드사이드사와 MOU를 체결하고 뉴욕과 LA, 시카고, 토론토, 캐나다 등 북미 12개 주요 도시에서 4월 1일부터 개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뉴욕 일원 영화 상영관과 스크린 수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화 라스트 갓파더는 1980년대 최고의 인기 캐릭터였던 영구가 1950년대 뉴욕의 마피아에 숨겨진 후계자가 되려고 뉴욕에 와서 일어나는 소동을 다룬 코미디 영화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개봉한 라스트 갓파더는 현재 255만 명의 관객을 기록 중입니다. 뉴저지주 하켄색 경찰서가 한인 경관을 처음으로 채용했습니다. 하켄색 경찰서는 최근 6명의 신입 경관 채용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인 제임스 한 경관도 포함됐습니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한 경관은 존 제이 칼리지에서 범죄학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머스 파딜라 경감에 따르면 신입 경관들은 모두 하켄색 주민으로 공무원 시험 성적에 따라 채용했으며 오는 28일 버겐 카운티 폴리스 아카데미에 입학해 훈련을 마치며 7월에서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